요새가 죽은 느보산 백불 아주 백불짜기 좀 백불이라고 하는 그런 대유적에 왔습니다. 자,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느보산 무쇠기념 수도원입니다. 느보산이고요. 모세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모세샘. 지금도 물이 조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백불, 지금 정상 부근에 와 있습니다. 여기 정상에서 보면 저쪽 모아평지, 중앙산악 지역, 이스라엘까지 잘 보입니다.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여기는 성이 쌓여졌던 것처럼 이제 성벽도 좀 건물 큰 건물이 지금 남아 있고요. 아직도 돌이 좀 무너져 있는 것도 있고 여기가 일대에서는 좀 높은 지역이라 아주 조망권도 좋고 멋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토기 조각들이 많이 발굴됩니다. 토기 조각들,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. 여기도 보시면은 큰 토기 조각들 이렇게 있죠. 토기 조각들도 많이 있고 지금 여기 발굴을 위해서 저기 땅을 좀 파는 것 같아요. 굉장히 큰 돌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. 저 뒤에는 느보산도 있고, 네, 골짜기 서쪽이죠. 모아평지하고 이스라엘 쪽입니다. 자, 이 골짜기 어디선가 모세가 죽었을 텐데 모세가 죽은 장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.